안녕하세요, 불코입니다. 오늘은 벌써 세부 여행 3일차가 되는 날이에요. 여기 숙소는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보여서 세부 여행을 온 게 실감이 나요. 아침을 위한 아메리카노를 페트병에 따로 탔습니다. 또 친구. 입이 하얀 거는 망고 알러지 때문에 약을 발랐는데 저렇게 희게 보여졌네요. 숙소 앞으로 오슬롭 투어 차량이 픽업을 해줘요. 이게 예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 현장에 따라서 조금 웨이팅 시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곳은 관광지답게 샵이나 뭐 과일 같은 거, 간식, 식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웨이팅을 하는 곳인데요. 보다시피 줄이 엄청 길죠. 저희는 아마 7시, 8시쯤 왔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도 있고. 고래상어 투어를 웨이팅하면서 설명을 듣습니다. 뭐 주의해야 할 점, 손이랑 발, 카메라 그런 걸로도 만지면 안 되고, 상어에 올라타면 안 되고, 고래상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다리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아침 먼저 먹으냐고. 짜잔! 아침! 저희가 신청한 투어는 아침밥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으로는 심플한 망고 밥을 주셨는데요. 밥이 약간 찰밥 같은 느낌이 나서 더 맛있었어요. 달다. 밥 달다. 좀 망고와 밥을 먹는 게 약간 어색했지만 그래도 배고프면은 뭐든지 잘 먹게 됩니다. 8월에 세부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막 엄청 덥지도 않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 여행으로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봐도 입술이 저렇게 부은 게 너무 웃기네요. 여기는 투말로 폭포에 가는 길인데요. 저희는 원래 투말로 폭포에 가려면은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투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보통 밥 먹고 투말로 갔다가 고래상어 보는 코스를 주로 잡는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투말로 폭포는 어제 갔던 데와 완전 달라요. 우왕! 귀여워. I remember when I went to Thailand, we did like the fish and I went there with my cousin and the fish only follow my cousin. I had a clean fish. Good job. I can't do it because my eyes are in the water. Then open your eyes. Open my eyes. Come on.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고래상어 보는 시간. 저희는 한 3, 4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 번호 티켓을 주시는데 그거는 가이드가 들고 있고 가이드가 시간 맞춰서 가면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 대기하고 그 다음에 번호 보여주고 구명조끼 입고 그 팀별로 이렇게 보트를 타고 가요. 세부에서 신기한 게 딱 저곳에만 고래상어들이 모인다고 해요. 옛날에 어부들이 고래상어와 많은 교류를 했어가지고 고래상어가 아마 그 습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은 가이드분들께서 찍어주셔가지고 걱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더 아래로 들어가세요 하고 시키기도 하셨지만 그 고래상어가 굉장히 보기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 큰 입에 내 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That was nice. Perfect. Ready. 그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이라도 그 나무를 잡고서 이렇게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면은 재밌는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은 동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제 남편이 고래상어 턱 아래까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가이드는 오케이. 막 웃고 있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기보다 은근 아래까지 수영하는 게 힘들어요. 시간은 한 30분 내외로 있었던 것 같고 동영상과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고래상어를 아래에서 보고만 있어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 들어가지고 시간은 짧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이 되게 파랗고 다른 물고기들도 있어가지고 스노클링 하는 기분으로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that was good. Okay. One more, mom. You just bow your head. Look under. Sir, your turn. 1, 2, 3, sir. Behind. 저희가 수밀로 리조트에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리조트가 그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리조트라서 저희도 호캉스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